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만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저가는 자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성경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만날 생각을 하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 만날 준비. 할렐루야. 무슨 준비요? 아멘. 겨울옷 준비가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듣는데 일곱 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여섯째의 날 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잠깐 가보면 이 계시록 7장은 여섯째의 날 뛰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이 계시록 7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부터 14절이 중요하죠. 다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분이 계시록 7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이 풀리면 거의 계시록이 풀려요. 그 제가 계시록 이해책을 썼는데 계시록 이해책을 읽어본 사람 들어보세요.
저는 책상 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얼마만큼 읽었나.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안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요. 예, 한 3분의 1 이상은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이해책이 800페이지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800페이지가요,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한번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야 되겠어요? 두세 번 읽어야 돼요. 그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서, 계시록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이게 맥이 잡히고,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록 이해책을 쓰게 하셨다니까요. 그 계시록 이해책을 쓸 때 아무것도 어느 주석도 어느 계시록 책도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참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하고 깨달음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제가 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풀리게 됐어요. 저 자신도. 그전에는 계시록 저 덮어버렸어요. 왜냐면 많이 깨달았다지만 와서 하는 거 보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고 저 사람 얘기 들고. 예, 그래서 차라리 성경만 읽자. 근데 성경만 읽었는데도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이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6신을 띄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천사들이 인을 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3절을 보니까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죠. 그죠? 이 14만 4천이 어디 나타나냐? 계시록 14장에 다시 나타나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3절을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첫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계시록 14장은 적 그리스도의 후 3년 만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가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띄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 후 3년 만에 거쳐서 이미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후 3년 반 후에 즉시 올라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됩니다. 휴거되어져서 그 다음에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1절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인이에요.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는데 그 인이 이마에 인이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어린 양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예요. 예수. 그럼 그 이마에 그 이름이 뭐가 적혔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적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죠? 흰옷 입은 무리. 계시록 그 유다 지파가 14만 4천.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 무리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계속 그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자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흰무리는 대환란을 거친다는 거죠. 이 흰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을 거치면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기 옷을 씻어갖고 희게 한 자들. 그럼 이 자들은 누구냐? 그렇게 해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다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무리에는 금면류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니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럼 이 상황은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갖고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즉 그리스도가 후 3년에 나타나서 짐승의 표 666을 받아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있을 때 피난가고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있을 때 도망해서 살아남았을 때 그 곡식을 지금 거두는 참.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 옷을 씻어서 희겠다 그랬어요. 그 자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후 3년만 후에 일어나는 처음 익은 열매로 누가 올라간다고요? 14만 4천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곡식이 거두어지는 알곡주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휴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공중휴구라고 하는 거, 공중휴구의 특징이 뭐냐? 계시록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공중휴거 사건인데 공중휴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흰 구름에 누구부터 온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는 사건입니다. 그러고서 살아남은 자들이 혼인이 변화해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저희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휴거의 사건과 아까 알곡추수의 사건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알곡추수의 사건은 그 구름 위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온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휴거의 사건은 반드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오십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데이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죽어서 지금 영체로 낙원이 있거든요. 그들이 부활체를 입어서 구름 위에 데리고 오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훈련이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중 휴게 사건과 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는 14절에서 16절 사이 알곡 추수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계시록 7장에서 그게 이제 풀립니다. 계시록 7장을 다시 갑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환난을 거쳐서 나오는 물인데 흰옷을 빨아서 나온 물인데 거기에는 공중휴거에 대한 사건이 빠져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섯째인을 뗀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전 3년 반은 언제 시작하냐? 즉 그리스도의 전 3년 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되는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나타나고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물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죠.
많은 사람들과 7년 언약을 맺습니다. 동시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러면 엿새 나팔이 불려져야 전 3년 만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공중 휴구의 사건은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 중에 공중 휴거된 자들이 빠지잖아요. 그 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중 휴거는 계시록에 숨겨져 있다. 왜 숨겨져 있냐? 하나님께 숨겨놨다. 근데 숨겨놨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 계시록 7장에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에 공중 휴거가 된 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계시록 3장 17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지켜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모든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의 때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후 3년만 때란 말이죠. 그걸 면하게 해주는 때니까 그렇죠? 환란 중간에 7년 환란의 중간에 후 3년만이 시작하기 전에 공중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휴거된 자들 외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엿새 날 뗀 사이인데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의 수가 엄청 많죠,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바로 엿새 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 지금 치고 있겠어? 안 치고 있겠어? 엿새는 뗐다면? 치고 있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인을 받겠죠.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숫자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거는 아예 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숫자가 벌써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인데 그러면 입맞은 자 중에서 그렇죠? 공중 휴거된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엿새밖에 안 됐으니까 공중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니까 입맞은 자 중에서 14만 4천이 있고 근데 이방인 중에서는 공중휴거 되는 자가 있고 공중휴거 안 된 자는 어떻게 돼요? 대환란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인다. 그러면 순교하는 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고 이게 입맞은 자의 그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면 그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그 다음에 공중휴거된 자를. 그 다음에 대환을 거치면서 순교하거나 살아남은 자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지금 말한 이 모든 자들이 두 정인과 함께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인을 맞아야 되는가? 이마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천상에서 베리칩이 저에게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리칩을 받는 순간에 분명히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난다는 사실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불못에 던져오더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옆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하고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은 자는 이 베리칩을 받지 않게 돼 있어. 죽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이마에 인을 받는 자는요, 그 믿음을 죽는 날 있더라도 지켜나가게 됩니다. 안 받은 자는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인이 아니면 무슨 인을 받는다? 사단의 인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 아니면 사단의 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안 살고 있으면 그냥 성령의 인만 받고 죽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벌써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야. 아멘. 거기다가 뭘 또 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왜요? 사단의 인을 받지 않게. 사단의 인이 뭐라고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게. 그 계시록 7장 3절을 보니까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 이마에다가 다시 인을 치는 거야. 어떤 인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라. 할렐루야. 그게 14만 4천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입맞은 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냐. 계시록을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첫째 나팔에 불리고 둘째 나팔 불리고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무주경에서 황충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입맞지 않는 자들만 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 전갈이 사람을 몰면 그렇게 힘들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는데 누굴 괴롭히냐?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만. 그럼 여러분이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이 황충지향을 면하기 위해서도 맞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9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저는 이 성경 찾아보는 걸 참 좋아해요. 성경을 찾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박혀 들어와요. 아멘.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걸었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비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걸었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공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는데 여섯 명의 천사들이죠, 그죠? 그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너는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그리고 나머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다니면서 이마에 표 없는 자를 다 죽여라.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그 자들만 남기고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마에 인을 받는 그 의미가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보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임방과 문술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장자를 각 집에 장자를 죽이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데 그 임방과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Pass over. 넘어간 거죠. Pass over. 이게 유월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인이냐?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까지 또 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인침 받았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죠? 그랬는데 다시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럼 왜 치느냐?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는 사단의 인 아니면 이마에다가 사단의 인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리치비 666이 아니고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리치비 666일 가능성이 간단히 얘기해도 몸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마나 손에 똑같다. 장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뱀의 기능이 뭐예요? 이 베리칩을 받은 자가 술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 그거는 베리칩은 아직 666이 아니고 다른 게 더 발달된 게 나와서 들어올 거다. 근데 이미 매매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거 또 넣어요? 이미 매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아, 다, 내가 생각. 응?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그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해방제 떠나버리죠.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는 경우도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도 성령이 떠나버리는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황충지향을 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베리칩 666표를 받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맞은 자들의 결국은 첫째는 14만 4천은 대환란 후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간다. 두 번째 이방인들은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가 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공중휴거가 안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환란 기간 중을 통과하면서 순교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아직 세마포로 준비 안 된 자들은 공중휴거가 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들어가는데 대환란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그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어서 그 옷을 다시 희게 해서 알곡 주스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속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계시록 2의 책에 203페이지 보면 처음으로 제사에게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인사에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2의 책에 203페이지. 그게 언제였냐면 2014년 지금부터 1년 반 전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제가 한국에 집회를 왔던 때인데 서울에서나 어떻게 집회를 다 마치고 지방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좀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분의 가족들하고 저하고 성전에서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게 여기 이제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요. 마이크 시스템 그 뒤에 담임 목사님이 앉고 담임 목사님 딸이 여기 앉고 가족만 있었으니까 그때 아침에 그리고 저는 저 뒤에, 딸 뒤에 저쪽으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뒤쪽으로는 사모님하고 장모님, 장모님 권사님이, 그러니까 다섯 명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20분쯤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아, 네.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현현하셨다. 영체로 오셨어요. 그거를 제가 저기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지방방송을 좀 꺼주세요. 주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셨는데 앉아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막 이렇게 눈을 안 떠도 보니까 막 방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사실은 초청받은 감사인데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발 가서 앉으시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러다가 제가 또 안, 돌아다녀도 안 앉으니까 가서 앉으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앉을 수가 없는 게 그 오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거의 한 시간을 제가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왜 서서 그런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 딱 현현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났냐면 천사 두 명이 딱 나타났어요. 앞쪽으로. 나타나가지고 먹으로, 붓으로 그 목사님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줘요. 또 딸 머리에 십자가를 그려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서 장모님, 또 와이프, 그리고 저한테도 그려요. 그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냥 보고 있는 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마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마포가 내려오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 쪽에 하나 그리고 저한테만 내려오는 거, 두 사람밖에 안 내려와요. 근데 세마포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원피스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곱게 이렇게 다인 것처럼 이게 우리가 세탁을 해갖고 곱게 다려서 포개 놓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저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다 내려왔는데 왜 두 개밖에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초조하고 이걸 어떡하나 막 안타까운 마음에 막 너무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순간적으로 어떻게 왜 두 개밖에 안 내려오지? 지금 제가 그때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 지금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건 세마포였어요. 자, 입맞은 자들 중에서 휴거되는 자가 있고 할렐루야. 대환란 아직 세마포가 준비 안 된 자는 대환란을 거치면서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알고 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공중 휴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세마포가 준비된 자들만 갑니다. 할렐루야. 세마포는 뭐라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7절에서 9절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1년 동안을 그 주님이 오신 것만 얘기했고 세마포가 두 개 내려왔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 가족한테. 그렇잖아요. 갈리잖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고 나서 거의 지옥편을 완성해 갈 무렵입니다. 근데 계시록 27이 나오고 지옥편을 다 이제 아까 아침이 아니라 지난번 시간에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지옥편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만 지옥편을 참 쓰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보여주신 대로 다 이제 완성하고 거의 완성이 갈 무렵에 LA에 근처에 있는 그 빅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박 목사님을 계셔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계시록 예체를 다 읽으시고 몇 번 읽으셔 그거는 몇 번 읽어. 막 줄이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뭐 쫙쫙 꺼져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목사님, 예. 그 203페이지에 딱이에요. 203페이지에 그 2014년 11월 24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 이제 뭐 지옥편 써갖고 나하고 바쁜 거예요. 교정 보고 뭐하고 막 바쁜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글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화포 내려왔고 주님이 현현하시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걸어서 올라가서 믿음의 선지들을 만났고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그런 걸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집회 장소마다 이런 일이 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냐 목사님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사건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때 제가 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임해 인치는 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건이 그냥 그 시골 강진에서 일어났던 그걸 그냥 그렇게 넘겼었는데 그게 계시록 7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제가 아 맞아 이 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제가 제 기도 속에서 지옥푸는 걸 다 썼으니까 이제는 기도 속에서 주님 이 인사에게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을 맞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왜 내 사역에 나타나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사에게 대해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옥편 마쳤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써야 될 책이 성경편 1, 2, 3은 썼고 4권, 5권이 남았는데 우리 주님은 뭘 써야 될지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내가 가르쳐주잖아 그죠? 이게 떨어지질 않은 거야 때가 되면 가르쳐주시겠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제 사고는 성경에 나오는 인에 대해서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는 자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책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2014년 11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그 인치는 사건이 단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 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월요일마다 천국 지역 간증 집회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분들은 최근에 제가 경험한 따끈따끈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각자 회개하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회개 기도 시켜놓고 저는 이 감대상에 있으면 이 감대상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제 이마에 인을 쳤어요. 딱 인을 치니까 십자가를 딱 그리더라고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내 안에 황금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내 안에. 그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딱 이렇게 벌렸을 때. 황금 십자가 이렇게. 근데 황금 십자가 딱 보이니까 저는 없어진 것 같아요. 십자가만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앞에 누군가 달려있어. 근데 그 달리는 게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바로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데 그게 안에도 십자가가 있더니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올라가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되면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 막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두 손에 막 힘이 들어왔어. 그 순간에 아 내가 안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힘이 막 들어오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다들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잠깐 이마에다가 그냥 손을 탁탁탁탁 얹었어요. 얹고 돌아와서 다시 앉아서 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근데 나는 돌아와서 앉아갖고 또다시 막 기도를 하는데 뒤통수가 열렸어. 이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뒤가 다 보이는 거야. 뒤에 천사들이 나타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다 십자가를 그리더라고. 근데 너무 놀래갖고 여기서 그냥 저 혼자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이제 그 2014년 11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단체적으로 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1년 반 후에 지옥편을 다 내고 거의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천국을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무지개 빛이 나는 아주 하얀 공으로 데려왔어요.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하얀 공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부터 여러분이 책을 읽었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를 데리고 오는 수레가 있어요. 또 말들도 있고
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많은 걸 원치 않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핍박하잖아요. 그럼 말 한 마리가 늘어나. 그러면 말 한 마리 늘어났고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거 아니까 맨 끝에 숨어있어요. 이렇게 딱 안 보여요. 그러다가 몇 번 올라가면 지가 조금 나다 자기 여기 있다는 거야. 그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 말이 늘어날 때마다 그 핍박받는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수레는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지금은 군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를 즐거워하라. 즐거운 게 사실 아닌데. 근데 이 수레 바깥에서 저를 수호하는 천사가 나팔같이 생긴 황금 나팔 있잖아요. 달팽이같이 말을 잘못했네. 달팽이같이 돌아가면서 생긴 황금 나팔 이걸 딱 들고 있으면서 주인님 저는 악기가 필요해요 이래. 그 얘기는 아주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 어떤 제가 처음 올라가면 그들이 암시적으로 뭘 보여주는데 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기쁜 일이 있다. 그 다음 올라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를 처음에는 이게 저를 정화시키는 과정인 줄 몰랐어요. 항상 생명수가 내려오는 폭포수 앞에 절벽 위에서 주님이 저를 씻깁니다. 천사들도 날 씻기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알아서 씻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은 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시는 거 엄마, 내 발을 씻기면서 왜 우시지? 주님 왜 우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반가워서 온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인사의 걸 네가 하게 될 걸 내가 아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지금 주님이 내 발을 씻기면서 우시네. 왜 우실까? 이것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무지개 빛이 난 하얀 궁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얀 궁.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바닥이 데리스 바닥인데요. 그게 다 자세히 보면 다 보석입니다. 쫙 펼쳐져 있는데 근데 그거 데리스 바닥 위에요. 듬성듬성듬성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보면서 어머나 천국에 왜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혹시 지옥을 보고 있나? 그런 생각 확 스쳤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하얀 궁에 들어왔고 주님 옆에 있고 대리석이 번쩍번쩍하는데 이게 지옥이 아닌데 분명히 천국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저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래. 근데 내 속으로는 천사들이 왜 막 까만 옷을 입고 있어? 싫다. 그래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서 내가 천사들인데 왜 저렇게 까만 옷을 입고 있냐? 싫어요 하나님 주님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쫙 바꿨더라고. 천국은요 금방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생노란색 병아식으로 변해도 그 병아식도 싫은데요. 천사는 하얀색 내 속에 나의 편견이에요. 하얀색을 입어야죠. 또 하얀색을 쫙 바꿨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물었어요.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천사들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니까 네가 인사액을 할 때 도울 천사들이다. 그래서 제가 예? 몇 명인데요? 40명이다.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까만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 천사들이고 날 도울 천사들이고 또 노란색 하얀색 그 중에 한 명이 날 딱 이렇게 쳐다보는 전부 다 저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날 뒤로 딱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주인님 이러더라고. 그럼 마귀가 웃는 거하고 완전 틀려. 마귀가 웃으면 섬찟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유머스럽게 씩 웃으면 주인님 잘 모르시겠죠? 이런 표정이야. 잘 모르지 뭐 제가. 근데 돌아보면서 주인님 그래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응?
수예배를 딱 이제 수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일찍 와서 준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케냐 선교사가 무슨 상담한다고 빨리 왔어요. 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빨리 왔는데, 네, 찬양을 내가 하나 불렀어요. 근데 그때 부른 게 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쫙 부르는데, 아니 갑자기 흰옷 입은 주님이 딱 교회 중앙에 서신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오, 주님이 오늘 나타나신 이유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려 나타나셨다는 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먹물 입은 천사, 먹물 색깔, 그게 까만색의 먹물 색깔이었어요. 먹물 색깔 입은 천사가 딱 한 명이 나타나서 덩치가 좀 커요. 근데 그 천사가 뒤에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죠, 언니한테 가더니 나는 이게 주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야. 그게 도치돼갖고 눈을 싹 감으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천사가 뭘 하는 게 다 보여. 천사가 가서 우리 어머니 입안에다 딱 이렇게 그리더니 싹 돌아보더니 됐죠. 그 천사가 그 천사였어요.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이 케냐 선교사한테 가더니 또 이렇게 싹 그리더니 날 딱 돌아보면서 됐죠. 근데 그 앉은 사람들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인사역이 이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가족들이 인을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쳐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잘 들어보십시오. 인치는 사역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0명의 천사가 적으면 내가 더 붙여주겠다. 아니요. 충분한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내가 무슨 인치는 사역을 하나 막 걱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는 얘기가 내가 한다. 너는 공포만 해라. 네가 가는 곳마다 인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서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세계 만방에 나를 전파하여라. 곧 베리칩 시대가 올 것이다. 준비시켜야 한다. 입 맞는 자는 베리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을 맞게 하여 그 시대를 준비시켜라. 너는 내 종임을 잊지 말아라. 네 인치는 사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는 인을 맞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인을 치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게 인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적혀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대화가 일어나니까 지금 주님한테, 주님하고. 그러면 주님, 제 사역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데 이 십자가하고 그 예수라는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뭘 뜻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는 얘기가 그 십자가가 예수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러니까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린 자들 속에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를 그린 자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십자가가 보여. 제 안에 황금 십자가가 보였듯이. 근데 그 십자가가 색깔이 다 틀리고 재료가 다 틀려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입 맞는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십자가 옆 앞에다 갖다 놓고 가버려.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 앞으로 받을 거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대화가
이것으로 끝났는데 주님 제가 인치는 사역, 인사역, 이꼴 인사역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안 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는데 제가 지옥편을 안 쓰려고 좀 이렇게 안 쓰려고 그랬을 때 막 못 쓰 있어갖고 후들후들 거려갖고 자빠지듯이 주님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가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눌려 이렇게 못 써요. 불과 학년적 아무리 쓰려고 그래도 안 돼. 그래갖고 꼬부라져 버렸어요. 꼬부라져갖고 막 울고 있었어요. 나는 인사액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 안에 100% 확신도 없을 뿐더러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서사람 목사 이상하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인사회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나는 완전히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또 근데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나 다 있는 얘기지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와서 다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가서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다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별로 사실은 가서 듣지만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게 항상 안 하고 싶다 안 해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게 그 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아버지 순종이 안 되니까. 그리고 까불어져갖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저 앞에서 성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사라야 그러더니 예, 가만히 있었죠. 나는 네가 좋다 이러고 아, 지금 울고 있는데 나는 네가 좋다 그러고 어머 성부 하나님 나 좋다 그러네.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주님이 다 나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엎드린 상태에 있는데 성반의 말은 너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이 뭐냐면 너 인사에 가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네 그랬거든요. 네 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빨딱 일어나고 딱 어떻게 서서 아, 그 순간적으로 그게 되는데요. 저도 참 놀랍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못 쓰던 내가 딱 바로 서갖고 오똑하게 써서 네 그랬더니 그냥 딱 바로 서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바로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성부 하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너 인사액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하여간 계속해서 이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저를 인간 장소 역사관에 데려갔어요. 근데 3층으로 가니까 분명히 그 그림이 있는데 입맞은 자들의 무리야. 그 그림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주님하고 딱 서 있는데 그 먹물 옷을 입은 천사가 우리 어머니 머리에 가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그 케냐 선교사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했던 그 천사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 앞에 입맞은 자들의 무리가 있는 그림 앞에 주님과 제가 서 있는데 그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니까 시온아 너는 살아있으라 바짝 붙어서라. 근데 그 천사가 그 말 나에게 바짝 붙어서는 것은 뭐냐면 이 천사는 언제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붙어가고 인색을 감당하라 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온이야. 시온이라는 거 그때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온이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날요. 그 다음날 앉아서 아침에 저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온이가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시피. 몇 번을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인가 보다. 안 가는 거야. 이거 진짜네. 몇 번 가도 안 가. 예시피를 몇 번 외쳐도 안 가. 그래서 근데 시온이라고 내가 딱 알았거든요. 그때 앉아갖고 계속 내 손에다 뭘 줄라 그래. 이 뭘 자꾸 줄라 그래. 그래서 뭐가 있어 손을 듣겠다. 펴갖고 받았는데 요만한 쌀과자 같은 거야. 쌀과자.
이런 그 시장에 팔잖아요. 쌀가지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동전 같이 생긴 쌀가지. 그걸 주는 거. 그걸 주는 거는 뭐래요? 먹으란 얘기거든. 그 이걸 진짜 눈으로 봐서 생긴 게 아니라 다 영의 얘기입니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쌀가지를 줬어. 근데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먹어야 되잖아. 그죠? 먹으라고 주머니가 입으로 딱 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씹는 거야. 먹는다.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딱 먹은 순간에 그걸 먹고 나니까 앞에 영의 세계가 쫙 펼쳐버린 거야. 그걸 받아 먹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계단이 나타났어. 계단, 황금 계단. 그거를 나는 지금 받아먹은 상태에서 거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고. 응?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어째요? 수레가 와서 가는데 천각이 열려버렸어. 이거 받아먹는 순간에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나는 영은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더라. 7살, 8살 때 어린아이 좋아갖고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는데 그 끝에 올라가서 주님 보좌 앞으로 걸어갈 때는 다시 어른으로 바뀌어갖고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에다가 보통은 내가 수레에서 내렸을 때 이 나의 모습으로 그 보좌 앞으로 걸어가더라. 보좌 앞으로 가니까 주님이 다 거기 앉아계셔. 가져오너라 하고 계시더라. 천사 보고. 근데 천사가 뭘 갖고 오면 두루마리를 갖고 와. 두루마리가 하얀데 그 양옆으로 3cm씩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돼 있는. 그 두루마기를 이제 쫙 펼쳐주는 내 앞에다. 거기 뭐라고 했냐. 사라야, 너는 인사액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딱 적혀 있는 거. 두루마리에 적어서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 이제 나는 이 인사액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흰돌 있는 바닷가에 가면 저에게는 흰돌이 사이즈가 커요. 다른 사람 것보다 3배가 크다니까. 그 흰돌이 감자 사이즈예요. 한 큰 감자 사이즈. 한 12cm, 길이가 15cm, 넓이 한 6, 7cm. 흰돌. 근데 내 거는 3배가 큰 것 같아. 그래, 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큰 거 나한테 준대. 나보고 큰 거 준대. 그래서 작은 거보다 큰 게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큰 거 준다니까 또, 아, 그래, 나는 큰 건가 보다. 작은 거보다 낫다, 그걸 생각하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 물어봤잖아요. 이 흰돌의 크기가 뭘 의미하냐고. 흰돌의 크기가 뭘 의미하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받을 핏박의 크기를 말한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희비가 엇갈리는 감정이 있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무나 인사를 시키지 않는다. 근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나는 나를 아는 자를 인사액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몰라요. 아, 진짜라니까. 그래도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안다.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나는 너에게 인사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사액에 필요한 모든 게 뭐였지?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였지? 첫째는 인을 인사에 가는데 필요한 천사들 다 붙여주자. 40명에다가 대장천사 이름이 시온이라는 자야. 나한테 항상 바짝 붙어있는 천사.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람들 이마에다가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걸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받은 자는 제가 기도하면 그 안에 무슨 십자가가 있는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색 십자가, 어떤 사람은 하얀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나무로 된 거,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다 틀려, 사람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왜 다 틀린지를 몰라요. 그건 아직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줘요. 왜 다 틀린지. 근데 저한테는 조금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색이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고. 아, 회색은 회개가 덜 됐나 보다.
그런 생각만 저에게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그 안에 이게 십자가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그림자는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개는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 주님이 나타나셔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사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제가 인을 이걸 그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볼 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냥 볼 뿐이에요. 아멘. 주님이 주고 그냥 공포만 하래, 공포만. 네가 보이는 대로 공포만 하래. 할렐루야. 그 어디 가서 서사람 목사가 인치사들은 이 얘기하지 마세요. 응? 인사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역이라고 붙였어. 인치는 게 제가 인치는 것도 아니고 인사역이다. 저는 이 이마에다가 먹물로 천사들이 그리는 것만 볼 뿐이에요. 제가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천사들이 하는 건 난 볼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천사들이 인을 이렇게 이 먹물로 그리면서 십자가도 갖고 다니면서 넣어줘.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그냥 앞에다 놓고 간대니까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자는 그러면 인을, 그러니까 인을 이렇게 여기 십자가로 인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이게 인 맞는 자의 조건입니다. 적으셔야 돼요. 첫째는 철저히 회개시켜라. 그렇잖아, 그죠? 철저히 회개. 두 번째. 그 이 철저히 회개하는데 제 지옥 편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를 인을 맞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끊어요. 네 번째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여자, 노름, 이런 모든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대요.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인을 아직 못 만든 자들, 그러니까 그 입맞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 순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 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란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 해야 한단다. 그러면 주님 그들은 이날 쳐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제 GPS 인을 받는 자들이 도대체 그 십자가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림을 그려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인받을 자격이 거의 된 자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받을 자격이 된 자가 와서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인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인받을 자격이 된 자는 제 집회 안 해도 안 와도 주님이 그냥 직접 인을 쳐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제 사역 현장에서 먹물에다가 이마에다가 천사가 십자가를 긋는 거 하고 흰말 탄 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마에 인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이 흰말 탄 자가 그들을 발견해서 인을 치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치면 되지 왜 제사에게서 먹물로 임하여 십자가를 그리는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네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더 회개시키고 동시에 순교의 결단까지 있게 하여서 너는 입맞을 자의 수를 늘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 이렇게 제가 인사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입맞을 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제가 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더 회개시키고 죽을 각오까지 시키고 할렐루야 말이 되죠 그죠?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저의 사회가 뭐냐면 능이 잴 수 없는 힘물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숫자를 더하는데 제 사역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러네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한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집회를 통해서 제 집회를 통해서 당신은 인을 맞았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한 얘기가 그들이 자기 자신이 입맞은 걸 알게 되면 그들의 삶은 더욱 정화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자기가 인을 맞은 걸 알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더 견고하게 해나갈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그들이 자기가 인을 맞은 걸 알면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것임을 각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 집회, 10월달 집회에 내가 가서 과연 인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지 하는 고민이 딱 그 천상에서 내려오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고서 한참 기도하고 이제 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주님이 저를 누구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사야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사야 집 옆에는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그 옆에 테이블에 피크닉 테이블 같은데 주님하고 이사야가 앉고 제가 건너편에 앉았는데 딱 이사야가 나오면서 앉기도 전에 한 얘기가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딱 이러는 나보고 근데 고민을 알거든요.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천국에는 말 안 해도 제가 무슨 고민을 저희가 무슨 고민을 다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딱 보자마자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이러는 거. 그럴 때 뭐가 생각나냐면 아까 기도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내가 한국에 가서 인사액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안 하면 그렇죠. 주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나타나서 그건 주님의 일이라는 거야. 근데 내 속으로 인사액에는 요한이 나타나죠. 왜 이사회가 나타나? 이래고 있는데 딱 요한이 또 나타난 거야. 나타났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라는 것도. 그래서 제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집회는 부천에도 집회가 있고 백준희 기념관에도 있고 대전 열방 감리교회도 있고 영안기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죠? 금산에 풍산교회도 있는데 따졌어요. 주님 부천에 할까 말까 해라. 백준희 기념관은요 그것도 해. 이게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열방 감리교회는요 그것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숫자가 많거든요. 어? 2,500명이 앉아있을 텐데. 그러면, 자, 그 하면요, 그 다음에 저 안 부를 건데요. 그랬더니, 에스가 딱 나타났어. 아, 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야.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그럼 영암 기도원은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대. 그럼 검사는요? 검사 풍성한 교회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 아직 상황을 몰라요 거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너 소개시켜서 가는데 상황을 봐야 돼. 여러분들은 괜찮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사야하고 요한을 딱 보면서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나 안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가면 고민이니까. 주여, 내가 핍박 생각해야 되니까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이사야하고 요한이 날 쳐다보더니 싶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나타났어. 아 이제 사라가 내 마음을 이해하네요. 그러면서 나타났는데 그게 무슨 그때 저에게 딱 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 다시며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의 수고를 그치고 신나는 의미가 뭔지가 오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난 이유가 자기가 감옥 안에 잤잖아요. 잔 이유는 올라가서 쉴 거니까 이제 사라가 날 이해한대. 그러고 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사라야 죽도록 충성해라. 네게는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 말에 이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천국에서 저를 울게 하면 테이블에다 머리를 박습니다. 박고 울음. 그래서 주님이 여러 번 저에게 한국 집회 가면 반드시 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함으로써 주님은 저에게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지오펜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에 대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인과 또 제 사역에서 나타나는 인사역과 여러분 이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마 그 다음 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은 청색입니다. 그 인사에게 대해서 색깔도 청색이고 제 드레스도 청색이에요. 저는 토마스 주남을 천국에서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청색을 입고 토마스는 항상 청색 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나는 청색 드레스를 보면서 왜 저 토마스 주남은 청색 드레스를 입을까? 근데 제가 인사액을 하게 된다는 그 책을 써야 된다는 그때부터 주님은 저에게 청색을 입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청색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얘기가 변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0시 20분 30분까지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저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마에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그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지옥편도 듣고 어제도 지옥편도 듣고 오늘도 지옥편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또 여러분에게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귀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승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눈물 색깔의 입은 천사가 두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명, 여기 한 명이 배당이 됐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두 명씩이 더 나타났어요.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마에다 눈물로 그림을 이렇게 시작을 그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내 종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라. 네. 주도로서 마치도록. 할렐루야.